안녕하세요, 이진성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하루 자고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에버그로우 한상원 PD 이제 가족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잠깐 참석했다가 지금 고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추억의 삼국유사 군위 휴게소에 들렸어요. 짠. 야, 지금 거의 뭐 이틀째 굉장히 강행군이고, 오늘까지 지금 운전하면은 한 2,000km, 2,000km 정도 지금 거리가 될것 같아서. 아무튼 오늘 고성 가서 좀 바닷가도 좀 보여드리고, 좀 맛있는 또 오징어 짬뽕집이 있다 그래서 한번 들려서 또 먹어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고성. 안녕하십니까, 백수환입니다. 고성 무풀기, 열심히 한번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뿅!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있는지 아십니까? 울산바위요? 울산에 있는 바위가 북으로 가다가 여기서 멈춰가지고 울산바위라고. 북쪽으로 가다가 멈췄으니까? 북쪽 어디로 가다 그런 것 같아.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울산바위라고. 확실한 겁니까? 네, 확실합니다. 이쪽 바다예요. 지금 바다인데 잘 안 보이네요. 고성에 있는 통어주거 짬뽕 송지호 해물짬뽕입니다. 아, 오징어가 통째로 들어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맛있어. 굉장히 급하게 먹고 가야 됩니다. 야.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예. 예. 와, 짝구요. 오, 대박. 김종아 먹방인데요? 먹방이 아니라 진짜 먹는 거예요. 배고파서. 와. 맛있다. 미쳤습니다, 여기 진짜. 와. 송지호 해물짬뽕. 와. 정말 맛있어요. 무슨. 아, 녹슨 가슴. 아, 그죠. 녹슨 가슴으로 제가 무반주로 목 한번 풀게요. 예. 네. 그러니까 슬퍼하면 안 돼. 나처럼 무너지면 안 돼. 빛만 더 늘까봐 사랑한단 말조차 숨기는 날 봐서라도 웃어야 돼. 힘이 들겠지만 웃는 게 더 아프겠지만 세상에 태어나 네가 전부였었던 한 남자를 위해, 한 남자를 위해 서.
관객이 못 보는 것도 컨텐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이게 계속 이렇게 2절에 드릴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제 유튜브 출연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진짜 마지막 곡 우리 원데이 퀴즈 이진성 씨의 이런 남자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만 있어 이렇게라도 내 맘에 두고 두고 꺼내보려고 감사합니다.